예, 반갑습니다. 21세기에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19번째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는 환웅과 단군 시대의 곰 문화는 신화인가 아니면 진실된 역사인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곰 문화라는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언어학적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곰 언어가 있는데, 곰 언어 중에 아라시 곰, 타리, 파푸아 유기니 부족의 언어입니다. 언어학자 말콤 로스가 만들어진 언어인데요. 이 아라시라는 것은 새로운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곰의, 달의 곰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곰, 곰을 이야기하죠. 곰, 곰을. 뒤에 탈이는 달입니다. 달. 곰의 달, 달의 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면, 파푸아 유기니 부족의 언어지만은, 거기서 콤바 언어가 있어요. 거기서 쿠무키오, 쿠무키오. 쿠무, 키오. 쿠무가 곰입니다. 곰 언어예요. 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그, 파푸아 유기니 부족의 언어 중에서도, 예, 카인 안투 고로카 언어가 있는데요. 그 언어 중에서 카마노 언어가 있습니다. 카마노. 카마가 곰입니다. 곰을 이야기해요. 곰, 곰, 곰. 카마, 곰입니다. 카마, 쿠마, 케마. 그럼 곰을 이야기하는 거죠. 몸만 바뀌는 거죠. 몸만. 몸만 이렇게 바뀌어 나간 거죠. 그럼 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곰 언어가 실제로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곰 언어가 있었다. 그 다음에, 리쿰 언어가 있었다. 리쿰. 리쿰은 무엇이냐? 여기 보면 리쿰이라고 나옵니다. 태양의 곰인데요. 리는 태양입니다. 쿰. 리쿰 언어가 있었다는 거죠. 리쿰 언어가. 파푸아 유기니의 부족 언어에서 곰 언어가 있었는데 태양의 곰이라는 것이죠. 이 리쿰인데 태양의 곰 언어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콤조 언어가 또 있습니다. 콤조. 콤, 조. 곰입니다. 여기서 곰에도 곰을 이야기합니다. 파푸아 유기니에 콤조 언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마라 언어. 이거는 북아프리카 베르베르파에 속하는 언어인데요. 북아프리카에 고마라 언어가 있습니다. 고마라. 예, 이거 곰입니다, 곰. 거기 곰 언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케만트 언어. 케마. 케마도 곰입니다. 케마. 케마도 곰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케마 이야기, 코마에서 쿠마, 케마. 몸 변이에서 바뀌지죠. 곰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캄바타 언어, 캄바타 언어인데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캄, 캄도 곰이죠. 콤도 곰이고, 쿰도 곰이고, 곰을 이야기합니다. 곰. 그러니까 캄바타, 바 아버지 머리입니다. 바타 아버지 머리, 곰 아버지 머리라는 거죠. 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쿠만 언어, 쿠만. 쿠만. 쿠마입니다, 쿠마. 쿠마도 곰입니다. 쿰에서 쿠마죠. 쿠마도 곰입니다. 곰 사람의 언어가 쿠만 언어입니다. 그리고 코미. 코미도 곰입니다.
그다음 쿠미. 쿠미도 곰입니다. 캄바 언어. 캄. 캄바 언어 혹은 캄 언어. 곰입니다. 곰. 저 곰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곰이 신하다. 전설이다. 헛소리 하는 사람들 엉터리라는 거. 그 사람 엉터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곰 언어에서 필자가 한 번 더 다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인도 유럽으로 보면 그 곰 명칭의 국가나 왕이나 왕조라든지 뭐 도시 같은 것을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미실리, 시리아 북동부 위치한 도시입니다. 카미실리, 카, 미, 실리. 카미가 뭡니까? 카미 곰입니다. 태양의 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카마 구에이, 쿠바, 이 남미의 쿠바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 카마 구에이입니다. 이거는 카마, 카마 구에 이래든 깨우친 곰 이 말이거든요. 깨우쳤다는 거죠. 구에 남미에서는 구에 과 이래 나오는데요. 이 구에 과가 깨우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G로 안 하면 Q로 나옵니다. 구에 과 이렇게 나오죠. 원형은 이거죠. 구에 구아인데 인도 유럽으로 경험화되면서 K 대신에 Q가 붙어요. Q가 붙어서 구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요. 남미에서. 깨우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언어학자들이 꾀, 꽈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밝혀냈어요. 깨우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쿠바 중부에 있는 카마 구에이. 그 다음에 쿠마라 굽타 1세. 인도 북부 제국의 굽타 왕인데요. 굽타 왕인데 왕의 이름에 곰이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쿠마. 쿠마, 라. 라는 태양이죠. 태양의 곰이라는 거죠. 예. 왕 이름에서 그래도 되어 있고요. 다게스탄에 쿠미 종족이 있습니다. 북카카스 산맥에 위치한 공화국으로서 카스피의 저지대에 위치한, 나라인데, 쿠미커. 쿠미는 곰입니다. 거기다 커가 붙었어요. 종족입니다. 쿠미 집단, 곰의 집단 말이죠. 다게스탄에 종족이 살고 있고요. 칼미커 공화국. 나라 이름이 칼미커입니다. 칼미커. 칼미. 칼미커, 여기도 칼에서 일이 타득되면 카미가 되죠. 카미가 되니까 곰이 될 수가 있고요. 곰 공화국이 러시아 공화국의 우랄 산맥에 서편에 자리 잡고 있는 공화국으로서 코미가 있습니다. 코미. 곰입니다. 이 자체가 곰이에요. 코미. 산림지대가 70%를 덮고 있다. 있는 나라인데 우랄 산맥의 서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미 공화국. 이것만 하나만 봐도 곰이 신앙 아니라는 것이 지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 아닙니다. 보면 쿠마노보. 쿠마노보 마케도니아 지방 자치 단체 이름인데요. 이름이 쿠마노보입니다. 쿠마. 쿠마는 곰이거든요. 곰입니다. 곰 아버지 사람들. 쿠마노보. 마케도니아 공화국의 지방자치단체인데 북동부에 위치해 있죠. 그 다음에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의 태평양 연안에 있는 비가 오지 않는 고원인데 이름이 아타카마입니다. 아, 타, 카마. 거룩한 머리의 곰. 거룩한 머리의 곰입니다. 아타카마가. 거룩한 머리의 곰이고. 그러면 카미 앙카, 우크라이나의 도시인데 카미, 카미도 곰입니다. 카미. 카미도 곰이에요. 우크라이나
도시 이름이 곰이고, 여기 완전히 구마라는 이름 그대로 구마도 있고, 카메룬 공화국이 있는데, 중앙아프리카에. 카메룬에 카메룬 할 때 카메가 곰입니다. 곰을 이야기해요. 카메룬, 태양의 곰족, 곰의 태양족. 그리고 크메르, 카마수트라, 인도에서 뭐 이야기하는 뭐 카마수트라 할 때 카마의 곰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캄, 티베트 종족의 캄스 종족이 있어요. 캄스, 곰을 이야기합니다. 곰, 캄은 곰이에요. 티베트 종족인데 캄족입니다. 그래서 캄부자 왕국이라고, 고대 인도 왕국인데 BC 8세기경에 왕국인데 캄부자입니다. 이것도 캄이 돼가요. 캄은 곰을 이야기합니다. 예, 캄부자 왕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크메르 고대 왕국입니다. 크메르 고대 왕국인데 기원전 790년 인드라 프라를 수도로 한 왕국이었다. 이름이 캄부자. 그러면 카마타 왕국. 예, 인도 아삼 지방의 왕국인데 카마타입니다. 나라 이름이 카마타. 카마타. 곰의 머리라는 거죠. 요 머리고 곰입니다. 곰의 머리 왕국입니다. 카마타 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강의에서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나톨리아, 고대 터키 지방에 곰태백이 있었다는 거죠. 쿰. 쿰은 곰입니다. 예? 쿰은 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곰은 쿰, 캄, 곰. 좀 곰을 이야기합니다. 몸만 바뀌었다 보이죠. 킴, 이거 곰입니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톨리아의 태백까지 해서 곰의 지명을 통해서 환웅 시대와 고조선 시대에 곰이라는 지명이 그때 형성됐다는 거죠. 어제 아래에만 생긴 게 아닙니다. 그다 15세기, 13세기 생긴 것도 아니고요. 최저 뭐 기원전 1000년, 2000년 그 전에 생긴 도시 이름이고 언어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카마크야 사원, 힌두교 사원 이름이 곰입니다. 카마크야. 카마는 곰을 이야기하거든요. 카마. 곰입니다. 카마루파. 이것도 카마루파. 카마 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캄퐁참. 이거는 이 캄퐁참이 여기가 아마 태국일 겁니다. 태국의 캄퐁참 도시 이름이 캄입니다. 캄. 그 다음에 캄포터, 캄보디아 국경 지역인데 이름이 캄입니다. 캄. 곰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캄, 곰이라는 지명이 세계 구석구석에 그리스를 포함해가지고 아나톨리아 반도로 해서 중앙아시아와 북미, 남미, 하다못해 뉴질랜드까지 전 세계의 곰이라는 지명이 녹아있다는 것을 필자가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곰은 강단사학자들 이야기하는 뭐 신화에서 나오는 뭐 동물 어쩌고저쩌고 뭐 신화 나부대기를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곰은 진실의 역사입니다. 신화의 나부랭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곰 언어와 곰 지명이 세계 도처에 깔려 있는데 왜 신화라고, 곰을 신화라고 이야기합니까? 곰은 살아있는 언어요, 종족이요, 지명입니다. 지금도 지명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연구해서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거 아닙니까? 카마레스, 카마 곰입니다. 쿠메, 이것도 곰이죠. 카마, 곰이고, 키질쿰, 사막 이름이 키질쿰입니다. 쿰인데, 이렇게 쿰을 안 하고, 여기서는 큐로 썼어요. 큐로. 큐는
품 이렇게 된 거죠. K 대신에 Q로 쓴 겁니다. 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곰사막이에요. 곰사막, 키질곰사막. 중앙아시아의 우즈벡과 카자흐에 연결되는 그 사막입니다. 그 이름이 키질곰사막인데 곰사막이죠. 필리핀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인데 도시 이름이 구마카입니다. 구마는 곰입니다. 고마도 곰이요, 코마도 곰이요. 전부 그 곰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보면 고마지아, 마다가스카라, 동아프리카입니다. 동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마다가스카라 섬의 도시 이름이 코마지아입니다. 코, 마, 지아. 무슨 말입니까? 이거? 코마는 곰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곰입니다. 지인, 지아가 뭡니까? 지인은 시와 같고, 시와 같으니, 곰의 치종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곰의 치다는 거죠. 동아프리카 마다가스카라 섬의 도시입니다. 카만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마, 카마도 곰이죠. 카마, 곰에서 복수가 붙으면 곰 사람들 이래 되죠. 곰종족 이리 되는 것입니다. 곰종족. 예. 카마 캐리. 곰의 집단이죠. 곰의 집단, 고리. 곰의 집단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도 코마가 나오죠. 카마다지, 여기도 코마가 나옵니다. 코마. 몸이 바뀌었어요. 코마, 이거 곰입니다. 있고, 카마. 카마도 또 곰이고, 다 곰입니다. 곰 지명이 세계 도처에 갈렸습니다. 그 다음, 카미. 카미도 곰이죠. 카미실리. 카라, 카라쿰 할 때, 쿰, 쿰도 곰이고, 캄파니 할 때, 캄도 곰이고, 호수 이름이 코모 호수입니다. 코모. 코모는 곰을 이야기합니다. 곰호수입니다. 곰호수.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인데, 이 호수 이름이 코모입니다. 곰을 이야기하죠. 곰의 호수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이탈리아의 8세기, 기원전 8세기에 설립된 그리스 식민지 이름이 쿠마이 혹은 코마라고 부릅니다. 쿠마. 곰을 이야기하죠. 특히 그리스에 보면 많은 도시에서 곰 이름이 나타나는데요. 세계에서 곰 이름이 가장 많은 데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섬 구석구석에 곰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카미니아, 카미니아, 카미니아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카미가 곰을 이야기하죠. 카미, 카미. 예. 곰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카미. 여기서 변형되면 어찌 됩니까? 카마. 그 다음에, 카모. 카메. 뒤에 모음이 또 바뀌었어요. 뒤에 모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 하면 앞에 모음이 바뀌면 카미가 어떻게 변합니까? 코미가 되죠. 그 다음에 쿠미가 되죠. 네.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케미가 됩니다. 앞에 모음이 바뀌는 방식이 있고 뒤에 모음이 바뀌면서 변형이, 많은 변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곰의 변형을, 다양한 변형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카미, 시리아 북동부에 터키 국경에 있는 도시인데, 카미실리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갈리아 코마타, 로마의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갈리아 전쟁을 끝내고, 뭐, 복속된 지역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코마타입니다. 코, 마, 타. 코마는 곰을 이야기하죠. 곰의 머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코마르노, 코마로, 코마르노, 이것도 코마, 곰입니다. 카나 쿠마리 할 때, 쿠마. 쿠마리 할 때, 쿠마도 곰을 이야기할 수 있죠. 곰을 이야기합니다. 카마루파, 카마도 곰이요. 카마롬, 이것도 카마도 곰이고, 쿰브리거니, 이것도 곰입니다. 곰의 강맹 집단을 이야기하죠.
지금 켈트에 들어간 종족 이름에서 예, 쿰브릭 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켈트에. 근데 서양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동포다 이거죠. 동포. 해석을 하는데 어원이 엉터리예요. 곰은 곰을 이야기합니다. 곰. 그러면 브릭은 뭡니까? 강맹의 집단입니다. 곰 강맹의 집단 언어입니다. 그런데 왜 동포가 나왔을까요? 이 세계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동포라고 했어요. 엉터리면 이런 엉터리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정체성이 곰입니다. 곰이면서 광맹의 집단을 이야기하죠. 광맹, 브리. 인도네시아는 프리. 인도네시아가 아니고, 인도 유럽으로 하면 프리가 되죠. 퍼레, 포라. 다양하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하죠. 브리는 프리가 되는 것이고, 광맹을 이야기하죠. 시는 집단입니다. 광맹의 집단. 곰 광맹의 집단이 어째서 동포가 되었습니까? 진짜 너무, 이거는 해석이, 근처도 안 갔습니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엉터리입니다.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브리아, 영국의 북서쪽에 위치한 영역인데요. 이름이 컴브리아입니다. 컴브리아. 여기도 이렇게 돼요. 쿰, 브리아. 아까 설명하고 같습니다. 고모의 강명입니다. 강명. 이건 애한테 빼보고 버리까지. 곰의 강맹의 이 컴브리아 영역인데 그 지구가 대부분 산악이고 영국에 가장 높은 산이 있다고 그래요. 스코틀랜드와 국경이랍니다. 이거 보면 컴브리아가 딱 나오죠. 이거 컴이 바로 곰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 루마니아, 뭐 코소보, 알바니아, 보스니아 뭐 저런 쪽에 가면 곰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빙카 문명, 기원전 7500년, 8000년, 빙카 문명의 그 잔재물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곰이에요. 도시, 막, 조그만한 마을부터 시작해서 큰 도시까지 지금 곰 이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스니아, 알바니아, 코소보, 루마니아, 막, 곰이 엄청 그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곰 이름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마케도니아, 그것도 곰 이름이 나오고, 세르비아도 나오고,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곰 이름이 우리가 콩을 한 주먹 넣고 탁 넣으면 사방팔방이 흩어지는 것처럼 곰 이름이 구석구석이 베겨 있어요. 이러한데도 강단사학자들이 귀를 틀어막고, 눈을 틀어막고,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곰은, 곰이라는 지명을 제가 필자가 연구했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말도 못합니다. 이런 데도 곰은 신하다. 그 택도한 소리를 하지 마세요. 곰은 신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치료 많습니다. 폴란드, 뭐, 빛도 시작해서, 뭐,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뭐, 너무너무 훨씬 많이 넘칩니다. 특히 빙카 문화권인 헝가리,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밑으로 이쪽으로 루마니아 쪽에 곰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곰의 이름을 한 마을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곰은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고 현실까지 곰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천 년 전부터. 그런데 왜 곰이 왜 신화의 산물입니까?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 다음에 곰 문화, 커마 문화라고 있어요. 곰 문화입니다. 아프리카의 누비아와 수단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그 왕국인데요. 이집트 25왕조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커마, 코마는 곰을 말하는 겁니다. 그 곰을 말하는 자 문화를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곰 문화와 곰 문화를 한번 보십시다. 빙카 문화에서 이런 예, 출토되었는데요. 예, 일단은 이게 여러 가지 그 제가 보자면
세르비아의 빈칸 문명권에서 곰 도시와 곰 지명이 너무너무 많이 발견됐고, 이런 것으로 볼 때 곰은 절대 신화가 아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곰이라는 이름이죠. 카마 문화가 있습니다. 카마 문화가 러시아 남부의 키로프 지역과 타타르 공화국, 바시키르 공화국을 포함한 아주 넓은 영역의 문화를 카마 문화라고 그래요. 카마 문화. 카마가 뭡니까? 곰이죠, 곰. 문화 이름에 카마라고 곰 문화를 딱 직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곰이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문화 이름에 카마 문화가 딱 적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볼 때 이 곰이라는 이 곰 언어와 곰의 이름으로 된 지명, 왕조, 여러 가지 그 마을 이름을 전부 곰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필자가 처음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